이렇게 보인다고? 와, 진짜 애국가 불러야 될것 같아. 와, 역시 오름 대잔치. 다랑시 오름에 올라가려고 왔습니다. 다랑시 오름은 표고가 382m로 제주 동쪽 오름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울기도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제가 아이고 힘들어를 좀 많이 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는 탐방 안내소. 이렇게 탐방 안내소가 있고요. 화장실도 있어요. 이렇게 또 둘레길이 있네. 화장실 방향으로 오길 잘했다. 둘레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주황색 라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가서 아랑시오름이 엄청나게 분하고 와큰 걸로 유명하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아름답네. 더 아름다워 보이네. 이렇게 계단을 다 해놨구나. 감사가 있네요. 내려올 때 행복하겠다. 절반밖에 안 왔지만 벌써 보이는 뷰는 이렇다는 거. 바로 앞에 아까 다랑시 오름이 있고 저기 보이는 게 지우개처럼 물에 탁 있는 게 성산 일출봉. 그리고 우도. 그리고 진이봉. 이렇게 있네요. 화끈 다랑시 오름 위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너무 예쁘다. 뒤로는 성산일출봉이 보이고, 앞근 다랑시오름도 되게 전형적으로 이쁘게 생겼네요. 저기 나무 뒤로 길이 있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꽤나 또 나홀로 나무라며 많이 갔나 봐. 멀리서 봐도 예쁘네. 아직 3분의 2밖에 안 왔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용눈이오름이 아주 잘 보이네요. 아이고, 숨차. 저희가 분화구가 되게 아름다운데 지금 자연보호 중이에요. 휴식년 들어가서 못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다랑시오름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전에 다랑시오름은 여행자들이 되게 용눈이오름 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럼 보통 여행자들은 여기 오면 또 바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선택지가 용눈이오름밖에 없었는데, 용눈이오름이 수십 년 들어가면서 다랑시오름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 왠지 능선일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아이고, 힘들어. 두근두근. 그렇지, 능선이다. 이게 말미오름이랑 그 뒤에 바다에 보이는 게 우도였던 거야. 내가 저 말미오름에 갔었는데 그거 보이네. 와, 쪽쪽쪽. 다랑시오름은 그 분화구가 달처럼 둥글게 보인다고 해서 다랑시, 도랑시, 달랑시라고 불렀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그 둘레가 지금 1.5km, 그리고 깊이가 115m 정도가 된다고 해요. 크고 아름다운 분화구인데요. 그것이 잘 보이는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이쁘네. 여기는 아래로 보이는 뷰도 좋지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과 하늘색의 조화.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림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날씨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좋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잘 찍히면 좋겠다. 이렇게 안개에 쌓인 한라산 봉우리가 살짝 보이는 게 진짜 너무 멋있다. 약간 이 초소의 이 느낌도 너무 좋아. 기지국이네. 망국의 자리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승하한 것을 슬퍼해서 여기 와가지고
곡을 했겠죠, 망곡이니까. 애곡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처음 능선에 도착했을 때 봤던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분화구가 달을 한가득 담을 수 있을 것처럼 깊고 크고 아름답네요. 것 같아요. 와, 여기 완전 급경사야. 근데 여기에 길이 있는 게더 신기해. 알던데. 여기 출입금지입니다. 큰일 나, 큰일 나. 와, 근데 저 밑에가, 조심해야지. 와, 이렇게 보인다고? 너무 멋있는데? 와, 능선이 아주 예술이네. 그랬죠. 카메라 들고 올 거야. 맨날 이래. 우리 갈 때마다 이래. 맨날 카메라 들고 올 거야. 와, 진짜 애국가 불러야 될것 같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식이 오르내리 장관. 와, 이게. 여기에 손수유름? 그 뒤에가 자고미오름? 널찍한 게, 그 다음에, 동거미오름 볼록볼록 되게 낙타처럼 보이는 게 동거미오름, 그 뒤에 보이는 게 백야기오름, 그 앞에 있는 게 문석이오름. 아, 높네. 그래서 높은 오름. 와, 역시 오름 대잔치. 머리 헤드업이 안 나. 머리 정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싶어. 너무 예뻐가지고. 꽃피는 나무인가? 이게 엄청 멋있겠는데? 이 터널? 되게 낭만적이겠는데? 딱 나 정도 조그만 애들이나 이렇게 지나갈 만한 그런 터널이네.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끄지를 못하겠다. 아, 이 나무의 비밀을 알았어. 소사나무 군락지래. 너무 멋있다. 맞겠지? 맞아, 줄기는 회갈색이며 꽃이 5월경에 핀대. 5월에 와야겠다. 진짜 아름답다. 대박이야. 와,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이게 역시 내려갈 때 계단은 도가니가 아프네요. 내가 지금 다리가 벌써 풀렸다. 산을 탄 것도 아닌데. 올라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돼. 내가 너무 막 올라왔어.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앞간 다랑시오름은 사유지라고 하네요. 풀이 좀 올라오면 앞근 다랑시오름에 오겠어요. 오늘은 다랑시오름으로 끝. 난 도민이니까 다시 오면 되니까.